내일 바닷가에서 2시에 보자. 엄마 용돈 주고 갔디. 웬일로 니물하고 토스트 내놨는데. 240인데 좀 작아요? 아니요, 이걸로 할게요. 자 그럼 그냥 바로 신고 갈게요 이거. 뭐 약상이네 갑자. 아이고 이쁘네. 아, 아이 우리 딸내미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아가씨네. 우리 딸내미는 아직까지 완전 서머스만데. 내마 인심 썼다. 5,000원 깎아줄게. 좀 있어봐라 잔돈이. 안 깎아주셔도 돼요. 아 저기 신발. 권승찬! 이쁘게 하고 왔네. 그때보다 더. 어제 미안했디. 내 네가 할 말 했다는 거 깜빡했었다.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. 무슨 일인데? 뭐 안 좋은 일이가? 별 거 아니다. 그래 뭐. 걔 안 타. 말하기 싫으면은 말 안 해도 된다. 할 말 뭔데? 눈치챘겠지만 내니 좋아했다. 어릴 때부터 쭉. 중학교 내내 못 보다가 작년부터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지. 내는 네가 내를 까먹은 줄 알았다. 네가 내를 승수이라고 놀렸을 때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뭐라 했지만 땜보 때문에 네랑 얽혔을 때는 와 진짜 신기하대. 아, 막 우리가 무슨 운명이라도 되는 것 같아서. 네가 그랬다 아이가.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. 내 그 말 듣고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. 나도 다른 남자애들처럼 막 그냥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그냥 이런저런 이유 다 때려치우고 나는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상이 안 된다. 물론 네에 비해서 내가 특별한 것도 없고 많이 모자라다는 거 아는데 네가 내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내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. 네 좋아하나? 네가 내를 왜? 네가 그랬다 아이가 내 같은 아랑 정반대 스타일 좋아한다고. 아 혹시 네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오해했나? 야 내는 네가 그 여자애랑 진심으로 잘 되라고 충고해 준 건데 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었다. 야 혹시
내가 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주면 안 되나? 뭔 소리고. 네 잘못한 거 없다. 야, 혹시 내가 네한테 무슨 말 실수했나? 아, 아니면은 내가 네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으면은 제발 그냥 말해도. 아,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. 내 사과할게. 없다고 그런 거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 했지. 그러면은 그때 왜 내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는데? 아니다. 아, 이거 아닌 것 같다. 네 뭐 있는 것 같다. 내가 모르는 게. 내가 네 오해하게 만든 거면 미안하다. 네 내한테 마음 하나도 없었다고. 야, 거짓말하지 마라. 갖고 논 거라 캐라 차라리. 이거는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자. 야, 내한테 차였다고 내 모른 척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다시 친구로 지내야 된디. 알았지? 어차피 니는 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. 가는 강하고 튼튼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고 내는 그냥 걔가 좋은데. 내라는 환상을 좋아한 거다. 그러니까 괜찮다. 그깟 싸구려 환상 따위에 진심으로 보답해야 할 이유는 없다.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회사 측이랑 잘 이야기해보고 그 후원금은 뭐 예정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. 뭐 별로 받고 싶지 않네요, 그 돈.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러고 어른들 사이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아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. 더 이상. 이거 만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진짜 해지하시려고요? 아, 그게 뭐 사정이 좀 생기갖고. 아, 그리고 그 통장 계좌로다 체크카드 하나만 만들어주이소. 고등학생들이 막 쓰기 좋은 걸로다가. 그 회사 뭔데? 기껏 공연만 안 하고 제대로 취소하고. 아따, 공연 한번 하기 힘들다. 야.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? 버려줘. 응? 야들아, 오늘 삼겹살 파티 하자. 쌤, 그 회사에서 뭐래요? 왜 취소됐다는데요? 뭐 쌤이 저 회사에 가봤는데 그 회사에서 그 관계자들끼리 뭔 실수가 있었단다. 아, 무슨 실수요? 그거 뭐 자세한 거 설명해봤자 뭐 니들이 알아먹기는 뭐 힘들기고 일단은 지희들이 실수한 거니까네. 그 후원금은 주기로 약속을 했다. 오, 야, 됐지? 받는 거겠네. 됐잖아, 됐지? 됐지? 자, 따라와라. 우리 꼭 고기나 구워 먹자. 얘들아, 뭐야?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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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리 무대는 못 쓰고 장 기자랑으로 출전하면 된다. 와, 할 수 있나? 그리고 겨울에 전국 고교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거든. 장원에서. 방학이요? 방학? 응. 아, 뭐 한참 남았네, 그러면. 야, 경연대회 본선 통과하려 가면 니들 수준으로 막 택도 없다. 쌤 말은 이제부터는 더 수준 높은 수업을 배워야 한다, 이 말이야. 할 수 있겠나?
한번 해볼래? 뭐 너희들이 뭐 하기 싫다 하면 뭐 안 해도 되고. 아 쌤, 그래도 졸업하기 전 상은 하나 타놓고 가야지 않겠습니까? 아 맞다, 이대로 졸업하는 거 우리 존심이 허락 못한대. 못하지. 번갈아 타지. 한반야. 응. 그래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쌤 오늘 뭔 일 있나? 쌤이 오늘 좀 바빠가. 쌤 여친 만나러 가자. 맞다. 헐. 쌤 지금 여자 만나러 가려고 우리 버리는 거임. 아니다 아니. 2000. 네. 감사합니다. 잘 그래. 감사합니다. 시은아. 왜요 쌤? 그날. 집에 잘 들어갔나? 잘 들어왔죠, 그러면. 어머니랑 또... 뭐가요? 아, 뭐 그거요. 잘 풀었죠. 왜요? 아니다. 가봐라. 네. 가볼게요. 응. 봐라, 니들하고는 막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? 야, 진짜 멋있다. 이래 보니까 우리가 했던 건 댄스 스포츠도 아니네. 쌤, 우리도 저런 거 할 수 있나? 어, 당연히 할 수 있지. 왜 못하노? 한 10년 하모. 아, 이제 10년이 뭐예요? 짜증나. 해보자. 졸업하기 전에 축제 무대도 서보고, 고교 경연도 나가보고, 하고 싶은 사람은 단체 포메이션 내에도 나가보고, 제대로는 레퍼토리도 막 멋지게. 야, 잠깐만, 여기 가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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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시은아, 네 쌤하고 둘이 무대 한번 안 해볼래? 쌤이랑 내라? 아이, 징그럽다. 뭐라도 한 줄 더 넣는 게 낫지 않겠나? 쌤, 다 알고 있었어요. 내는 쌤이랑 단독 무대에 섰다고. 응? 더 그럴싸고 그럼. 할래요. 네, 할래. 춤은 탱고로. 야, 니들만 먹나? 어? 아이, 야, 한 번 내게 내. 28? 네? 재열이가 28이라고요? 아닌데요, 그럴 리가 없는데요. 자, 그러면 다시 재볼게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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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년에 한 번 더 센다고만 달라지나? 야, 쉬어라, 쉬어라, 이. 잘못 쟀네. 아, 야, 잘못 쟀죠, 저. 29. 아! 야, 니 뭐 한 번 더 내 30 나오는 거 아이가? 허리 꺾었어. 에이, 에이. 야, 인정해라. 니가 우리 중에 꼴찌인가? 아, 아줌마, 살 빠졌고 그래요. 가슴을 다시 재세요. 오, 내 살이 빠졌니? 야, 남자 올 레벨, 여자 올 레벨 총 8벌 맞지? 나머지 한 명은? 하나는 이쪽 사람이 입을 거예요. 아, 이거 그냥 잘 어울린다. 아, 잘 어울린다. 아, 저 혜진이가 우리 중에 누구랑 체형이 제일 비슷하노? 헐, 쌤 아직도 혜진이 기다려요? 미쳤다 진짜. 뭐 혜진이 사랑하나? 예지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? 맞다, 가슴 빼고.
규쌤. 지금 이건 문서 조작인 거 아십니까? 아니, 혜진이 그날 학교 나왔다고요. 안 그렇습니까, 동희쌤? 예? 예. 진짜 나왔나? 내 딸쌤들한테 확인해볼까? 그게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규쌤이 수업시간마다 출석부 빼돌린 거 누가 모를 줄 아십니까? 이래 한두 명씩 봐줬다가 학교 분위기가 엉망진창입니다, 엉망진창. 박혜진이 잘못된 마. 규쌤이 책임지기란 거 아니죠, 묻지요? 아, 데리고 온다고. 사정 좀 봐도. 와, 네 내가 딴 학교로 갔으면 좋겠나? 동희쌤이요? 예? 정희진쌤이 출산휴가를 반년 더 내겠다고 하시네, 예. 아, 반년을요? 아우, 길게 하시네요. 저, 선생님? 담임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. 거부하겠습니다. 아이고, 한동안은 땜보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잡은 것 같더니만 또 일하네. 에이. 나랑 혜진이 좀 찾으러 다닙시다. 학교 끝나고. 아, 왜 안 되는 겁니까? 소년원 왜 가면 안 되냐고요. 있네. 있네. 여기가 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? 잘 뚫리기로. 내는 애들한테 술을 판 적이 없어. 그냥 주스일 뿐이지. 공짜로. 제정신입니까? 미성년자한테? 음주운전, 폭행, 살인. 술 먹고 사고 치는 건 아나 어린애나 마찬가지 아이가? 칠 사람은 치고, 안 칠 사람 안 치고. 이런 애 봤어요? 야, 우리 가게 알바생인데? 언니! 물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. 아, 어디 가는데? 어디긴 어디야, 인마, 경찰서지! 너 저하 처리됐어. 너 끝났다고, 인마!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. 네, 112 신고센터입니다. 야, 나는 네가 소년원을 가든 내 알바 아니야. 더 솔직하게 얘기해줘. 나는 너 소년원 갔으면 좋겠어. 너 같은 애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교우 선생님 말년에 연고도 없는 데로 정근 가는 거 난 싫다. 너도 인마 네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으면은. 니는 이규호를 믿나? 내는 이규호 변태라고 생각한다.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들 춤 가르치는 거야. 왜 그렇게 집착하는데? 야, 그래도 세상 남자들이 다 나같진 않거든? 결정해라. 학교를 갈래, 소년원에 갈래. 마지막이야. 딱 세 가지 될 거야. 하나, 둘. 자, 조용. 축제 때문에 신나겠지만은 사무관리 실무수행평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그 학기 초에 나눠준 가이드 보면 알 거야. 그리고 축제 때 공연한다는 범인의 배운 대로 알제? 그 네 의상 맞춰놓은 거 할 거제 같이. 가끔 혼나. 머리 복잡하면. 저 선생님, 이제 저를 그런 불편한 눈으로 그만 쳐다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쌤은 사랑에 빠졌는데
그 사람을 안 쳐다보고 베깁니까? 선생님, 제가 박혜진을 데려온 건 전부 다 제 안위를 위해서입니다. 쌤, 츤데레네, 츤데레. 선생님, 걔 학교 안 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하잖아요. 쌤도 내가 그래줬나? 아, 짝사랑이 아니네, 그놈은. 선생님 가시면 땜보반 누가 책임집니까? 전 솔직하게 그 여섯 명 선생님한테만 떠넘겨도 참 일하기 편해지거든요. 쌤, 너무 귀엽다. 아,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, 선생님. 아, 박혜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뭐? 아, 그래도 혜진이 학교 왔다, 이거. 표현은 안 해도 조금은 내 생각해서 온 거 아니겠나? 쌤 차가 니들 택시가. 야, 자, 가자. 야, 김수현. 이 권승찬이랑 싸움 왜 깨졌어? 맞다, 권승찬이 뭐 잘못했나? 알고 봤더니 쓰레기가. 그냥 너만 만나봤더니 별로여갖고. 있잖아, 내 동창이 권승찬 얘기해줬는데. 뭔데? 권승찬이 시현이 뒷담갔나? 뭐? 뭐 뭐라 하대? 아, 원래 가하가 뭐 남자들 사이에서는 성격도 세고 뭐 자기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런 성격이라 하대. 고마해라. 네가 뭘 잘못한 게 있겠노? 가가 네 갖고 논 거라니까. 누가 이 아저씨 간에 여자랑 톡하라 카드노? 톡한 거 아닌데요. 검색할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뭐. 이래야 안 보지. 아, 쌤. 근데 얼마 전에 애들 앞에서 울었단다. 야자시 간에. 그게 여자 때문이라고 남자들이 막 놀렸다는 거야. 그래서 시인이 니 권승찬하고 안 좋게 끝냈나 했지. 김시은이가 쓰네. 완전 반맞다리네. 그 내 때문에 온 거 아니다. 실은 차였다 가한테. 진짜? 그래. 야, 생각을 해봐라. 어? 권승찬 같은 애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전에 때문에 울겠네. 괜찮다, 시은아. 우리가 니를 사랑하니까. 근데 니는 왜 우리한테 사랑한다 안 해? 니 혹시 우리 안 사랑하나? 아, 그건... 우리 시은이 괴롭히지 마라. 아, 야는 원래 성격이 아니다. 외로운 사람. 저 사람 그때 공연장 그 아줌마 아이가? 어? 어? 진짜네? 근데 그때 그 조선수 아저씨한테 막 그런 건데? 모르지, 내는. 오늘 수업 끝. 아, 김시은. 오늘 어머님 진료 상담하러 오시는 거 알고 있지? 네. 몰랐어? 어, 오늘 3시에 오시기로 했는데. 이상하네. 왜 너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? 저번에 전화 통화해서 너 대학 보내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? 뭐 아무튼. 주번 칠판 지워라. 시은이네 엄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? 야, 시은이네 엄마 구경 가자, 교무실에. 아, 야, 나 그렇구나. 어, 김시은 왜? 어, 엄마. 그 오늘 학교 오나? 어, 맞다. 그 이따 애가 엄마 그 아, 근데 어쩌지? 내가 오늘 너무 일이 바빠갖고 못 갈 것 같다. 네, 저 선생님한테 대신 말 좀 전해도. 엄마 바빠서 이제 끊어야 된다. 끊을게. 네 신발 좀 구겨 신지 마라.
운동화가 쓰레빠가. 남이사. 전부 다 내 잘못이다. 부모님이 뭐 하시는 거? 혹시 조선소 댕기시나? 아저씨도 조선소에서 일하거든. 예. 네. 아버님 성함이 어찌 되시노?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. 금방 이상했거든요.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다. 부끄러웠다. 숨기고 싶었다. 그 밑에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. 내 쪽으로 갈게.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다. 이래 소란을 피워야겠나? 아!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. 내는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그 기회를 외면한 건 내다. 돌아왔네. 내 이제 개 안 타. 개 안 아졌다. 벌써? 와, 니 내를 진심으로 좋아하긴 했나. 아, 그러게. 왜 이래 빨리 마음 식어붙지? 실망이다, 진짜. 애는 막 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전화하고 그런 거 상상했는데. 에이, 우리가 사귀기를 했나? 뭘 했다고? 이 내한테 차였다고 막 내 싫어하고 그런 거 알지? 내가 니를 왜 싫어하는데? 니 말대로 니가 내를 갖고 논 것도 알고 뭐. 니는 그냥 내를 안 좋아한 것 뿐인데 뭐. 갈게. 왜? 야, 오늘 양나 생일인 거 몰랐지? 생일? 오늘? 아, 내도 방금 알았다. 내다 안다. 뭘? 무슨? 내 다 눈치 깠거든. 양나 우리가 생일 챙겨줄지 아는데.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. 아, 망했다. 야, 6시 가기 전에 내가 케이크랑 선물 사올게. 귀한다, 귀한다. 야, 니 맞다, 이거. 야, 여기서. 야, 양나. 우리 이제 진짜 친해졌으니까 묻는 건데. 니네 유독 부상 때문에 간둔 거 아는 거 왜 알았어? 뭔 소린데, 그게? 아, 괜찮다. 솔직하게 얘기해라. 화 안 낼게. 뭔데? 내 진짜 몰라 묻는 기다. 어? 이거 누구 통이지?